네, 오늘은 금융화폐 자본주의의 저자 김원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으로 읽는 금융화폐 자본주의 저자 김원동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한 독서를 꽤나 좀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메모해두고 섭외해뒀던 내용들이 나중에 너무 아까운 나머지 이것을 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폐 경제와 여러 가지 인구 문제와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너무나 이 글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자식이나 손자 때들은 세계 국제 경쟁에서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화폐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1등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학만으로는 너무나 돌아가는 하이브리드 경제학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독서의 내용을 집대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뭐 생각했던 것들, 또 메모했던 것들, 이런 걸 모아서 이제 책을 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이라 하면 최소한 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따갖고 온 그런 분들만 쓰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분들이 수학적인, 통계적인, 이러한 그 방정식으로 해석해 놓은 것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 종교와 화폐, 이러한 것들이 이 경제학에 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고, 우리는 감히 그런 질문들을 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감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경제와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따돌림 당한다거나 이런 게 두려워서 감히 질문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의 그 묻지 못하는 얘기를 제가 대신 질문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제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20년 동안 약 20년이죠? 네네. 네, 주식과 채권 관리 업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럼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예탁원에서 근무할 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 채권이라든가 우리가 집을 사 주택 정책에 필요한 국민주택 채권이라든가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산업 안정 채권이라든가 회사에서 각종 상장 기업에서 발행한 회사채라든가 또 주식 관련해서는 어떤 그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실무적인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자본주의의 뭔가 기초 그런 핵심 접근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어떤 시장에 유효수요를 만들어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자세한 이론은 몰랐습니다만, 이런 채권들이 나라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행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았고,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 간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예탁원에서는 또 계좌 이체로 증권사들 간의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의 어떤 투자적인, 투기적인 어떤 시장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먼 발치에서 조금 이렇게 느끼는 정도였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계적인 경제 사회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억나는 뭐 사건이나 뭐 이런 일 있으세요 혹시? IMF 시절에 아주 그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말레이시아의 마티르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아마 미국의 프린스턴 의과대학 출신이면서 말레이시아 수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분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서 네. 말레이시아는 IMF라는 금융단체 세계적인 기구에서 IMF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린 죽어도 안 받겠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에 발붙이지도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거를 제가 보고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엄청나게 존경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IMF에서 모든 것을 다 요구할 때 하나도 뭐 저항 없이 아주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경제는 사실 종업원만 우리나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지 네. 지분은 뭐 60% 이상 그 당시에 네. 외국계 자본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네. 세계관이나 국제정세를 너무나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같이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는 건지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하고 싱가포르의 리카뉴 수상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비교가 돼서 저는 그 98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나 관료들한테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예타건도 뽑아도 될 것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생각보다는 적은 양의 업무를 하면서 생각 이상의 많은 돈을 급여를 받더라 이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책도 읽으셨다 하셨는데 네네. 답을 찾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교수든 선진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든 네. 일단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도 네. 나한테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밖에서 자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팔아줘야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밥 세 끼 다 챙겨 먹으면서 네. 주는 월급 다 모아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은행에 동그라미도 저금통장에 더 많이 그리고 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말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안 쓰면 네. 경제는 안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알아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거가 같이 들리겠습니다만 네. 다른 사람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는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소위 엘리트 네. 지식인들이 소위 전문직입니다. 네. 후보 네. 전문직들이 네. 약 450만 명 내지 600만 명들이 네. 의사, 판사, 변호사, 네. 뭐 회계사 네. 수많은 그런 전문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주택 갭투기 하다가 다 은행에 금융노예로 낚인 겁니다. 네. 그분들이 연봉이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그 신용으로 직업을 보고 10억, 20억 대출을 해주면 네.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전세 놓고 아파트를 7개, 13개씩 사서 저금리 때 그렇게 노후관리하라고 은행에서 그 뒤에서 살살 꼬시니까 네. 그렇게 투자해놨다가 지금은
월급 타서 이자 갚기 지금 바쁘고 아마 그 중에서 자살한 사람도 꽤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에 있고 소위 존경받는 지식인들이라면 네. 아,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그만한 다른 어떤 존경받을 수 있는 다른 삶의 가치를 두어야지 똑같이 서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집이나 여러 채 사서 네. 이웃을 거지로 만들고 나는 부자로 살겠다는 그러한 심보는 우리나라의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우리가 시민의식이 좀 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 책에서 또 우리가 종교, 철학 네. 이런 것들이 그 경제학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네. 좀 많이들 같이 공감하고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이 자본주의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다 말은 많이 하고 단어는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뭔지 딱 떨어지게 설명하시는 분 잘 없거든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본주의는 어떤 건가요? 네, 자본주의는 원래 영국의 영란은행이 1694년도에 출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란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으로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어떤 전리품을 뺏거나 이러한 경제였었다면 169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그 동인도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출범했습니다. 네. 그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동양으로 가는 그 무역로를 막았기 때문에 콜럼버스라는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후원하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그 신대륙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에서 그 이슬람 교인들을 쫓겨낸 레콩키스타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로 스페인에서는 당시의 기독교는 캐톨릭이죠. 네. 개종하지 않으면 나라를 떠나라 3개월 이내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 한 80만 명 중에 한 37만 명 정도가 네덜란드로 가기 전에 아마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서 네. 아마 자기들 동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런 민족의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들이 네덜란드에 들어가서 청어잡이 배를 다량으로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 경제에 상당히 무역의 전초기지가 됐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 가는 무역을 네덜란드에서 대형 화물선을 대량으로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동방으로 가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모은 게 그 당시 항해 기술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방으로 가는 그 무역선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침몰하면 다 손해고 네. 돌아오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주는 근데 그게 한번 떠나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자기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 때 투자금을 서로 각출해서 만든 게 주식회사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증권거래소와 주식회사가 처음 출발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은행이
처음으로 거기서 네. 어떤 공식적인 중앙은행격으로 생겼는데 그걸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네덜란드 은행을 지급 보증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 은행에다 예금하는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덜란드 은행에서 못 주면 암스테르담 시에서 보증 책임지겠다. 네. 이게 중앙은행의 시초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자본주의의 시작은 네. 화폐경제의 시작으로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 소위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공작이 네. 영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당시 금융인들이 약 8,000명가량이 따라왔죠. 영국에. 그래서 영국의 금융시장을 굉장히 발전시켰고 또 그 다음에 그 항해 기술이 영국의 그 산업을 부흥시켜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다, 잉글랜드다 하는 그 부가 영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1694년 영국의 영란은행을 네. 그 영국의 왕한테 120만 마르크를 대출해주고 그 원금은 안 갚아도 좋다. 네. 6% 이자로 매년 이자만 갚아라. 네. 대신 영국 국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최초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본주의 시장은 영국의 영란은행 1694년도에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식의 발행이 일단 필수인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에서도 네. 우리가 화폐는 교환과 네. 거래 수단과 가치 척도의 수단으로 우리가 인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건데 네. 존 노크에 의한 자본의 축적, 화폐 축적 약속은 땀 흘린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슴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눠 먹을 때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는 네. 한 3일 정도에 나눠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축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다 못 먹는 것을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놓을 정도의 그런 축적을 말하는 것인데 네. 지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60억 명 정도의 가지고 있는 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화폐 기능을 벗어난 겁니다. 화폐 기능은 내가 오늘 소비 못하면 은행에 예금해 놓고 그 예금해 놓은 돈을 누군가 대출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부를 키우는 정도였었지 지금처럼 어느 한 사람이 화폐를 다 네. 자기가 통장에다 다 축적해 놓고 네. 시중에는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갚아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화폐 기능이 아니었었습니다. 제 책에서는 우리의 그 자본주의 제도도 고쳐야 되고 화폐 제도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네. 이 책에서 많이 설명해 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금융 화폐 자본주의가 우리의 시간을 포획한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 금융 화폐 자본주의가 시간을 포획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우리나라에 내가 존경하는 어떤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네. 과거에 고대나 중세 때만 해도 왕이나 영주나 교회가 나에게 세금으로 양 다섯 마리를 내라. 네. 그리고 재분배로 내가 너한테 맥주 다섯 통을 주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양 다섯 마리를 키워야 되고 네. 누군가는 맥주를 생산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현대 금융자본주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은행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5억을 대출받았다면 네. 은행에서 나한테 대출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부채가 노동을 조직하고 은행에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5억이라는 돈
그 은행에서 그준돈 5억이 나한테 노동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어떤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노동도 하고 생산도 하고 했던 그런 인류의 약속들이 지금은 돈이라는 부채가 나한테 노동도 조직하고 노동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억을 대출받아 보십시오. 일반인이라면 뭐 2%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지금 8% 이제 곧 12%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을 사서 내가 5억을 대출받아서 8억에 샀기 때문에 12억이 됐으니까 내가 5억을 따서 누군가 이걸 내 집을 사주면 나는 5억을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다 금융기관에서 다 이미 알고,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 금융화폐의 그 제도는 이렇게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책에서 신용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의 시간을 끌어다 쓰는 것이거든요. 대출이라는 것도 은행하고 나하고의 소비대차 약정을 할때 내가 당신한테 몇년 동안, 30년 동안 원리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미래에 대한 노동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국가가 됐든 뭐 금융기관이 됐든 간에 뭐 사람들의 그런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뭐 국가 운영이라든지 뭐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힘을 쏟도록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내부적인 뭐 사정이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현상을 보아하니 이제 뭐 최근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것을 올라가니까 연끌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사서 아파트가 더 오르기 기다리는 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파트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제라는 게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이제 떨어질 때도 있고 이제 순환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놓고 이게 사실은 우리는 돈을 대출받았다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저당 잡혀서 그 빚을 갚는 구조 속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화폐 자본주의에서는 첫 번째로 일단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건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2, 3년 후더 저축하면 집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렇죠. 불안하니까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66개국의 중앙은행은 다 주식회사입니다.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우리는 중앙은행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착각하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은행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66개 은행이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케인즈의 예언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조를 맞추면 부채 경제는 언제까지 굴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나 미국의 상업은행 빌딩이나 세계 어떤 그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용 빌딩들이 거품이 낍니다. 그럼 세계에 있는 모든 외환보유고를 저축하고 있는 국가들이, 국민연금들이 그 상업용 빌딩이나 이런 빌딩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당장은 돈을 많이 딴것 같죠.
그러면 시간이 다 되면 바로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규제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시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통화가 예를 들어서 360조 달러다. 그러면 약 2.4%밖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현금조차도 부자들이 자기들이 다 은행에다가 그렇죠. 아니면 집에 창고에다가 다 박스에다 담아서 뭐 보관해놓는, 숨겨놓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금이 없으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출을 못 갚고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면 또 현금 갖고 있는 부자들이 그걸 싸게 또 사고. 시장에서 줍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부의 파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조차도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금융화폐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얼마까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의 부를 일단 가져가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현상이 인구하고 많이 맞물려 있지 않느냐. 이대로 두면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인간들은 먹고 살 만하면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융화폐 권력을 나쁘게 말하면 이웃을 거지로 만들고 자신들은 부자로 살겠다는 근린 궁핍화 전략에 의해서 어떤 뺏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인구 조절 그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게 현실인 거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쨌거나 나는 거기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부유하게 되려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작가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게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시스템 이런 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니면은 아까도 잠시 표현하시면 뭐 그런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서 정신적인 귀족으로 나의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건가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존 노크에 의해서 땀 흘린 노동의 과실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못 갚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일이죠. 하지만 97.6%라는 신용화폐는 대출할 수 없는 돈을 숫자상으로 나의 통장에 찍어만 주고 그것을 이자나 원리금은 나의 노동으로 갚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구조는 이렇습니다. 갑, 을, 병은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A 은행에서 어떤 사업 작업으로 오늘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을 대출받은 중에 1억이라는 돈을 을에게 어떤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럼 그 송금받은 을은 그 받은 1억을 자기 주거래 은행인 B 은행에다 갖다 송금하겠죠. 그러면 을은 그 받은 1억 중에 1억을 병에게 어떤 물품 대금으로 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럼 병은 그 송금받은 1억을 자기 주거래 은행인 A 은행에 다시 송금해서 자기 통장에다 넣었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A 은행의 통장에 보면 2억을 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대출받아서 남아있는 1억과 을이 송금한 1억이 합쳐져서
2억이 다시 그대로 예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은행의 대출은 예대율이라는 것인데 네. 예금 받은 한도 내에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 대출 받은 돈이 다시 은행에 돌아온 것으로 네. 예금으로 둔갑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애초에 갑한테 대출한 2억이라는 돈은 누군가 땀 흘린 노동에 의한 예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갑을 병이 어떤 직업세계에서 활동해서 예금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초에 A라는 은행에서 2억이라는 돈은 네. 숫자상의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예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네. 은행도 이러한 그 신용화폐를 너무나 남발했기 때문에 이건 인류의 약속 위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대출금을 소위 과거 5천 년 전에도 그 왕이나 어떤 그러한 그 황제가 자기가 왕으로 취임하거나 이럴 때 그 전 국민의 부채를 탕감해 준 역사가 있습니다. 네. 수메르 역사에서도 50년 되는 해에 그 부채가 기록된 석판을 깨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 슬레이트 제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대출을 무효화시켜줘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 그 대출 받은 부채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도 요구를 해야 되지만 네. 그 다음에 그렇게 금융 쪽에서는 그런 요구를 한편으로 하면서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이 금융화폐 자본주의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구나 아 이것은 나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도 일부 있었지만 네. 사회를 운영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서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아 앞으로는 내가 좀 삶의 다른 가치를 두고 살자 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부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책에서도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이 사기다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사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본주의 경제학은 가장 어떤 자본주의 제도에서 무슨 뭐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한다든가 네. 어떤 타업종 겸종을 금한다거나 네. 어떤 미국의 뭐 글라스 스티걸법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든가 네. 네.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정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단 하나 화폐 네. 화폐라는 것은 인류가 편리하기 위해서 발견한 겁니다. 네. 거래하는 수단 네. 교환의 수단 가치 척도의 수단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네. 가치 척도의 수단 이런 것으로 한 것인데 마치 축적의 수단으로 화폐가 발명된 것처럼 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증권 거래법이든 은행법이든 모든 것을 손대도 화폐의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자본주의가 개선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폐의 기능을 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되 네. 어느 정도는 감가상각하는 화폐, 네. 노화하는 화폐 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화폐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네. 그 화폐는 오늘 100만 원을 받으면 네. 한 달 후에는 99만 원으로 그 1%씩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다른 화폐 달러로 환전해 놓는다든가 빨리 그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적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경제는 내수시장이 잘 돌아간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화폐가 감소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네. 그 소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죠. 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도 하나의 화폐 가치를 말하자면 감가상각시키고 네. 하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네. 어떤 10년 주기로 국가경제를 끌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25년 주기로 네. 우리가 자산 재평가하는 세법에 써 있듯이 화폐를 다시 가치를 평가해서 25년 전에 100억이 25년 후에 100억은 가치를 평가해서 네. 그것은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는 그 화폐 가진 사람, 축적한 사람한테 일부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화폐를 25년 후에 그렇게 재평가해서 자기가 잃어버릴 거에 두려워한다면 네. 그 전에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법인카드 세액공제 네. 받듯이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식한테 내가 다 못 줄 바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네. 좋은 일에 기여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제 그 화폐 본연의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가치 척도라든지 뭐 교환의 수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본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제 축적의 수단으로 보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적의 수단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수렵 시대 때는 사슴 한 마리를 잡으면 네. 3일 안에 나눠 먹지 않으면 네. 그 사슴은 썩어서 못 먹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백색 가전 냉장고가 발명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음식이 썩지 않겠죠. 그렇듯이 이 화폐 경제에서는 이 축적이라는 게 부동산 쪽으로 가면 네.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그 화폐는 썩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으로 가면 우리 대표님도 보다시피 서로 간에 나눠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썩어서 나중에 다 그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축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축적을 인정하되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떻게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고 네. 그 축적한 걸로 인해서 시중에 자금 회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경제생활에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깡패한테 통행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자라는 게.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화폐는 다시 재평가해서 어느 정도 가치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순기능은 화폐 회전 속도를 높여서 내수시장을 더 높여 회전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경기가 호경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화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화폐 자체를 이제 관념한 데 또 다른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화폐는 진짜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네네. 거기에 뭔가 사회적인 뭐 믿음, 사람들의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통용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책에서도 뭐 하나님이 내세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화폐는 현세에서 네.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사후 세계에서 약속해 주는 것을 네. 화폐는 현세에서 대출로 약속해 준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네. 80억 명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네. 그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사람보다는 네. 좀 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화폐가
이 세계 수많은 수십억 명의 대중들의 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부채 노예로 이렇게 전락시켜서 평생을 빚만 갖고 살다가 네. 이러한 그 화폐 부채 경제는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볼 때가 네. 지금 문명의 전환점인 어떤 임계점에 거의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사회의 묵직한 질문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저 책을 쓴 것입니다. 제 이론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네.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처럼 네.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한 나라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독자를 대신해서 네. 질문 드린다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흘린 땀, 흘린 노력 여기에 비례해서 뭔가 부의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든 뭐 화폐든 이런 것들이 뭐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이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주의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천억을 가진 부자가 나가서 소고기 150g을 먹거나 네. 돈이 없는 서민이 어떤 식당에 가서 소고기 300g을 먹거나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 예탁결전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때 돈을 마지가진 부자들은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이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소고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체력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몇천억이고 몇조고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시장에 나가서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그렇게 활발한 소비를 해주지 못할 바에는 25년 주기를 정한다 그러면 네. 그 시점에 일부를 사회에 좀 돌려내놓으면 그것이 다른 사회 어떤 한 다른 쪽으로 배분이 돼서 네. 어떤 사회가 순기능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을 뿐이고 네. 그분들이 또 저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수시장에 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면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화폐 기능이 축적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 거대한 돈들은 다 축적돼서 나오지 않고 네. 시중에는 돈이 말라서 돌아가질 않고 네. 내가 이자를 내면 다시 또 대출을 받는 이러한 화폐 시스템 구조에서는 네. 그 축적의 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경제를 바라보는 그 작가님 시선이 굉장히 그 독특한데 네. 그럼 경제 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경제 위기란 걸 왜 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인간의 본능상, 네. 본성상 내가 남을 지배하고 남보다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그쵸. 더 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그 금융기관이나 어떤 금융화폐에서 네. 이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2, 3년 더 저축하면 갖고자 하는 것을 갖게 하도록 사회에서 건전한 계몽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미래 시간을 미리 좀 당겨왔으면 더 지금 현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미명 아래 네. 그것을 신용화폐, 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네. 도가 지나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게 터진 거다, 경제 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7억에 집을 샀는데 21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수박이 한 3만 5천 원인데 그게 비싸서 못 사 먹고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네요. 내가 7억에 산 집이 21억이 됐으면 네. 14억이 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수박 한 덩어리가 3만 5천 원인데 그걸 비싸서 못 사 먹고 네. 나는 사 갖고 나오고 네. 이랬습니다만 그걸 봤을 때 이것은 너무 그 집값에 부동산에 거품을 끼게 해주고 부자가 됐다는 착각을 하게 해주고 시간이 되면 금리를 올리고 말하자면 대출을 규제하고 소위 화폐 양적 긴축이라고 했죠. 테이퍼링. 네네. 테이퍼링. 네네. 그래서 시장에 돈을 마르게 하니까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돼서 그 돈을 월급으로도 갚지 못하면 그 자기가 파산 선고를 하고 그 집이 은행에서 경매로 가져가게 되고 또 다시 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또 부동산에다가 잊어먹을 만하면 다시 그렇게 네.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위기는 네.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어떤 사이클 주기로 역사적으로 계속 돌아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꾸 이제 아파트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아파트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해놓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그 상승폭이 다른 그 어떤 재화보다도 높으니까 이제 또 선호도가 높은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아파트에 뭔가 그 메커니즘, 뭐 아파트를 이제 빚을 내고 사서 이렇게 빚을 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 노예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뭐 그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네.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네.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라든가 우리나라도 초이노믹스 네. 이렇게 해서 화폐를 많이 풀으니까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네. 화폐가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쵸. 돈은 휴지가 되고 네.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건 속은 겁니다. 네. 말하자면 네.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4조 달러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5조 달러 네. 일본 엔화가 네. 미국에 봉사한 엔화 최근에 미국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르웨이 연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연금 등등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 4만 대가 간다 그러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지금 통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1년에 2,500%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3만 2천에서 4만이 넘어버렸으니까 8,000포인트 이상이 넘어간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이렇게 네. 한국에서도 뭐 많이 갔습니다만 네. 최근에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그 연금 투자하는 미래에셋에서 워싱턴의 빌딩을 몇 채 산 것이 90몇 퍼센트가 다 손해가 났다 하는데 네. 아직도 뭐 그 다들 언론이나 네. 방송에서는 다 쉬쉬하고 있습니다만 곧 아마 아 뜨거워라는 곧 얘기가 금년 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미국에서 이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 남미 외환위기, 러시아 외환위기는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외환보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뜨거운 맛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98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서 아무리 달러를 많이 발행해도 외환보유고를 늘려서 계속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제로금리에서 엔화로 대출받아서 미국에 가서 부동산이나 어떤 연금 펀드에다가 가입만 해놔도 약 5.5%니까 5% 금리 차액을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지금 떨어지지 않고 네. 지금 다시 일본의 엔화가 다시 트레이드가 돌아온다. 엔캐리 트레이드 와인드업이라고 하나요? 금융용어로. 그렇게 돼서 지금 뭐 일본 엔화가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지 않은 하나의 금융화폐 자본주의의 케인즈가 이미 예언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조를 맞추면 부채 경제는 언제까지고 갈 수 있다. 네. 제가 무슨 뭐 경제학자도 아닌데 네. 감히 어떤 경제학 모델을 이건 틀린 것이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학은 어떤 인간의 심리학과 정치학에 다 들어가서 같이 공부해야 그 경제학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너무나 우리는 경제 교과서가 그냥 암기해서 답을 쓰는 그런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이렇게 아파트 사기에 다 전 국민이 다 네. 당한 것이다. 자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경제학이란 알고 맞는 매는 덜 아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과 손자들 세대에서는 세계 경쟁에서 어떤 선진국 젊은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 인문학적 어떤 경제 자본주의를 좀 알아야 된다. 아,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 책을 낸 것이고 같이 좀 토론할 수 있는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화폐 자본주의의 저자 김원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